왜 그러고 웃었어?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다며? 해봐, 란. 그게 말입니다. 실은 제가 오전에 먹은 빵이 체했던 모양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잘했어야 했는데 첫 수술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그럼 바쁘신 것 같으니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넌 여기 왜 내려온 거냐? 네?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일로 쫓겨왔냐고. 쫓겨난 거 아닌데요. 내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둘 중에 하나야. 정직 처분을 받든가 아니면 분원으로 파견 내려가든가. 분원이라면? 정선에 있는 돌담병원. 제가 선택해서 내려온 건데요. 너 그거 습관이냐? 왜 자꾸 내가 묻는 말에 다른 말로 빙빙 둘러대?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들키면 자존심 상해서? 아니면 뭐 우습게 볼까 봐?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모르겠지. 모르니까 네가 그러고 살겠지. 앞으로는 내 수술방에 들어오지 마. 환자 수술대에 눕혀놓고 뛰쳐나가는 놈이랑 나같이 수술 못해.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급체를 하는 바람에. 어떤 이유도 변명도 갖다 붙이지 마. 수술방에서는 의사의 개인 사정 같은 거 있을 수 없어. 급체를 했든 울렁증 때문에 토사물 쏟고 과오비 오든 환자 두고 도망치는 놈은 이미 그걸로 자격 상실이야. 알았어? 어디 CS란 놈의 새끼가 그따위 정신머리로. 야, 누구 심장에 칼을 대겠다는 거야, 인마! 사람 죽일 일 있어? 차라리 그럴 거면 의사를 그냥 때려쳐! 총상 환자입니까? 응. 지금 어레스트 와서 빨리 이모저씨 들어가야 돼요. 굳이 수술까지 가야겠습니까? 아니, 굳이라니. 이것도 무슨 소리야? 총상이 이미 어레스트까지 왔다는 건 메이저 올관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건데. 아니, 근데.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 환자를 질질 끌고 가는 것도 의사로서 할 짓이 못 되죠. 그 시간에 차라리 살릴 수 있는 환자 챙기세요. 이쪽이야말로 CS가 필요해 보이는데. 서원이 쌤 지금 마무리 들어갔답니다. 15분 안에 끝내고 수술실 정리해 줄 수 있다는데요. 오케이. 자. 빨리 이 총상 환자 2번 수술방으로 옮겨요. 예. 선생님, 이 페네트레이팅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열고 스테이플러 박아놓고 있어. 제가요? 여기서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울렁증이 있어서 수술도 제대로 못하는 놈한테 지금 뭘 하라고요? 그것도 여기서? 자, 1번 수술방 파울퍼퍼 거의 끝나가니까 수술실 옮길 때까지만 그때까지 쉬를 잡아놓고 있어. 알았어? 닥터 부용주, 그러다 둘 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시끄러. 누가 그럽디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는다고. 그렇게 걱정되면 본인이 직접 총상 환자 맞든가. 당신 간담체 스페셜이라며. 에? 아, 이럴 때 실력 발휘 한번 해봐요. 그렇게 도망갈 핑계거리만 찾지 말고. 야, 달리기. 네.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네가 가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
폭력당하는 약자 편 들어줬고 그러다 다치기까지 한 사람이. 어쨌든 저 때문에 일이 커져버린 건 사실이잖아요. 아, 그래서 뭐 상황 수습하자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겠다고? 그런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뭐하러 하는데?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네 마음 편하자고 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저 하나 때문에 병원 입장이 난처해지는 게 저는 더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불편하고 말아 그럼. 선생님. 불편하다고 무릎 꿇고 문제 생길까 봐 숙여주고 치사해서 모른 척해주고 더러워서 져주고. 야, 이런저런 핑계로 그 모든 게 쉬워지고 당연해지면은 너는 결국 어떤 취급을 당해도 싼 그런 싸구려 인생 살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 아, 비약이 너무 심하시네요. 뭐 그럼 가서 무릎 쳐 꿇어보든가. 겪어보는 것도 뭐 약은 되겠지. 아, 저 다 같이 왼쪽 한번 보시겠어요? 괜찮으십니까? 뭐 그렇지 뭐. 너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도 돼. 뭐 어떻게 다 알고 살겠냐. 뭘 신경 쓰게 하지 마. 김사부. 그걸 양우준 선생을 통해서 보냈다네요. 이건 뭐 존중도 없고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아니,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김사부. 수석 말이 맞아요. 사람 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김사부. 정말로 너를 자르고 싶다면은 와서 얼굴 보고 직접 말로 하라고 그래. 30년 넘게 의료계에 헌신한 동료 의사 자르면서 그 정도 예의는 보여줘야지. 안 그래요, 수석? 네, 그건 저도 동감이에요. 병원장의 결정이야. 돌담병원은 조직이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대지 말자, 도혜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귀찮은 거잖아, 사실은.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는 놈들 상대하는 거. 그거 아주 이제 더럽고 치사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지쳐서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잖아.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대면서. 아니야? 김사부. 오늘 한나절 동안 거절당하고 되돌아간 환자가 몇 명인 줄 알아? TA 4명, 골절환자 2명, 수어사이드 1명, 발작 환자까지 총 8명이야. 그 중에 한 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에 과다 출혈로 사망했고 또 한 명은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순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척할수록 그런 악순환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거고. 지치고 힘든 거 이해해. 나도 힘드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병원 때려치우고 싶은 거 그것도 이해해. 나도 그러니까. 근데 이건 아니야. 이 싸움 정말로 그만두고 싶다면은 너답게 네 방식대로 그만둬. 이런 종이 쪼가리로는
이건 아니야, 남도일 선생. 어떡하죠, 선생님? 왜? 그라프트가 손상되어 있는데요. 괜찮아, 진정해. 당황하지 말고. 환자 상태는 아직 괜찮아요. 언제? 심호흡 크게 한번 해. 그리고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봐봐. 네. 다른 그라프트 뭐가 있지? 다른 그라프트요? 응. GA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다이아프람 오픈해서 GA 채취하겠습니다. 오케이. 메스. 석션. 호세 파모닉 주세요. 베슬루프, 라이링거 주세요. 어때? 자신감 생기니까 손이 가볍지? 베슬루프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집도이한테는 본인의 의지라는 게 중요한 거야.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다고 의지가 확신이 되는 순간에 그만큼 수술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파이 주세요. 이번엔 새는 곳 없습니다. 나한테 일일이 확인받을 거 없어. 이건 네 수술이야. 네 확신대로. 자, 계속해. 그럼 페리카디움 오픈하겠습니다. 몇 잼? 보세요. 컷. 컷. 스쳐주세요. 수술이요? 수술. 그럼 이 다리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건가? 회복은 무슨. 다시 붙인다고 해도 100% 회복 안 된대. 본인 의지에 따라서 회복 정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에 하나 수술이 잘못돼서 다리에 괴사라도 오면 다시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면서요. 그럼 또 수술해야 되는 거고. 죄송한데 나 그런 수술 못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수술에 몇 천만 원씩 꼬라박을 돈도 없고 그 돈 꼬라박고 뒷감당할 자신도 없고. 아니, 그래서 돈 때문에 다리를 포기하시겠다. 어떻게 내 발자가 이런 걸 그냥 재수 없었다 치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이거 봐요. 지금 바깥에서 당신 아들 다 듣고 있어. 아버지가 돼서 지금 이게 할 소리예요? 발자 다 재수 다 지나가면서 그런다고 문두가 동정이나 해줄 것 같아? 그렇게 알아서 포기해주는 사람은 세상도 별로 관심이 없어. 어디 세상뿐이야? 당신 아들도 그렇게 보고 기억하고 배우겠지. 발자 다 재수 다 지나가고. 뭐 어쩔 수 없는 세상이라고. 다리를 잃어도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 아빠 혼내지 마세요. 우리 아빠 지금 아프잖아요. 왜 혼내? 치마. 아들이 당신보다 낫구나. 받아요. 그쪽 커피 같은데. 누구요? 에? 더윤환이? 박민국 교수의? 아, 아닙니다. 제가 소문 듣고 온 건데요. 진작부터 돌담병원에 괜찮은 의료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랬다면 처음부터 나한테 찾아왔었어야지.
이 돌담병원에서 가장 오래되고 실력 좋은 서장이 나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닥터 부용주 같은 분을 건드립니까? 건드렸잖아, 너. 여기 써있는 병원들, 이거 대충 조사해보니까 죄다 불법 시술로 한두 번 걸린 병원들이던데, 뭐 대충 벌금형에서부터 최고는 한두 달 셧다운까지 먹고, 그런데도 여전히 불법 시술 끊지 못하고 있고, 돈 받아 처먹고 병원 소개하려면 좀 제대로 된 병원을 소개하든가. 하기사, 뭐 너 같은 거한테 소개받아야 먹고 사는 병원이라면 뭐 말 다 했지. 주세요. 돈 때문에! 가족도 팔고 양심도 팔고 네 후배까지 팔아먹더니 왜? 뭐 이제는 같은 동료 의사들까지 팔아쳐먹으려고? 나도 먹고 살라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텨내지 않으면 나도 살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없고 화가 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해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야. 넌 그 양심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어? 어디까지 버텨봤는데? 너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잖아. 네 욕심대로. 돈만 된다 그러면은 양심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다 팔아쳐먹으면서. 난도 할 만큼 했어요! 나도 양심껏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했는데, 그런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나도 억울하다고! 양심하고 욕심하고 헷갈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맨날 너만 억울하지. 불쌍한 새끼. 아니, 무슨 일이니? 실은 저 어젯밤에 오 교수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원으로 다시 복귀하라고요. 잘 됐다. 잘 된 겁니까? 아니, 너 늘 본원 복귀하고 싶어 했잖아. 그럼 뭐 잘 된 거 아닌가? 선생님은 제가 필요 없으십니까? 그래도 저 여기서 좀 잘해낸 것 같은데, 아닌가요? 혹시 내가 너 붙잡아주길 바라는 거라면 아니? 나 그러지 않을 거다, 천재. 제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네 의사 인생이 걸린 결정에 내 의견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야. 그래도 조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거기 잠깐 앉아봐. 뭐, 만약에 여기 네가 남게 된다면 넌 앞으로 훨씬 더 고생스럽고 희생해야만 할 수도 있어. 환자들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수술방으로 달려가야 될 거고,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환자들 홍수 속에서 마모되고 지쳐갈 수도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되는 일이고, 그 최전선에서 느끼는 책임의 무게 때문에 뭐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네가 살려내는 환자들 보면서 의사로서의 자부심만큼은 확실하게 챙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본원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간다면요?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경력 쌓게 되겠지. 연구 지원 더 많이 받아가면서 좋은 인맥들도 많이 쌓아나갈 거고, 그래서 생기는 인생의 기회들도 훨씬 더 많아질 거야. 그리고 네가 쌓은 실력과 경험만큼 물질적인 보상도 받게 될 거고. 그래도요, 선생님. 어느 쪽이 더 의사다운가? 어느 쪽이 더 나은 인생인가?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나에게 묻는 거라면 그거 나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인생이라는 거 그거는 남과의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선택의 문제거든. 분명한 거는 너 어디서든 잘해낼 거라는 거야.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네 자신을 의심하지 마, 천재. 알았니? 김사부가 그랬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야. 내가 선택한 주변 환경과 생각들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이다. 낭만 보존의 법칙.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 아름다운 가치들.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 매 순간 정답을 찾아갈 순 없지만 그래도 김사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알았냐? 라고 말이다. 김대열 씨 보호자분!